입니다. 오늘은 와연님의 새로 상큼한 최신 에그드로 입주를 해봤답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입주에 이어 추천으로 아르헨티나, 독일, 브라질, 프랑스, 미국, 일본, 태국, 이탈리아, 불가리아, 스웨덴, 뉴질랜드 등의 세계 여러 나라 입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나 출연시켜달라고. 거의 다섯 번째야. 다른 사람도 많겠지만 난 진짜 한 번만 안 출연시켜주면 구치 협박하는 거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 아하하, 구치 상처. 알겠어. 요즘 일반 시청자분들 나오는 버전이 많이 없어서 출연 신청하신 분들을 많이 출연 못 시켜드리고 있었어. 조금만 기다려줘. 집보야, 시원한 파란색 액수 해줘라. 그리고 엄마표 김치볶음밥 그만 먹어주면 안 돼? 보는 사람이 더 지겨워. 부탁이야, 파스타나 그런 거. 아하하하, 지겨워? 그래, 알겠어. 다음부턴 파스타나 스파게티 등등 양식도 먹어볼게. 집보 언니, 근데 봉구가 뭐하고 있었어? 라고 했을 때 봉구 네 생각하고 있었지? 라고 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 있는 말 해줘. 아, 그래? 이것도 좀 지겨웠나? 알겠어. 오늘은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 안녕하세요. 수연님, 안녕하세요. 혹시 밥 뭐 받으시나요? 구독은 했는데. 네, 밥 뭐 받아요. 전 만으로 12세입니다. 친해져요. 앞으로 대수를 편하게 소통해요. 아, 대신 다른 곳에서는 소통이 어려워요. 반박이요. 소통이 힘들다고 하셔서요. 네? 아, 네. 야, 김재포 너 왜 학교 안 와? 엥? 방학인데 너 학교를 왜 가? 헐, 방학 끝났는데? 오늘 개학, 쯧쯧. 뭐라고? 오늘이 개학이라고? 21일이 개학 아니었어? 헐, 김재포 개학에도 제대로 모르다니. 너도 참. 아무튼 지금 뛰어면 9시 전에 도착함. 그럼 난 이만. 집보야, 뭐하니? 아침밥 먹어야지.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었단다. 어호호호. 스파게티요? 하필 계약하는 날에 엄마 저 지금 학교 가야 돼서 스파게티 못 먹는다고요. 엥? 그게 뭔 소리니? 너 계약 21일이라며. 아, 저도 21일이 계약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계약이라고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암튼 저 지금 빨리 학교 갈게요. 대신 스파게티 저녁에도 꼭 해주세요. 부다다다다다다다. 집보야, 어서와. 안 늦었네. 야시나, 언니 나 아슬아슬하게 왔네. 자, 아, 잠깐만, 근데 학교가 왜 이래? 집보야, 안 늦었네. 우리 못할까? 학교 본구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학교가 놀이공원으로 변한 거지? 개학일이잖아. 안 늦장 못 봤구나. 개학일날 학교를 놀이공원으로 바꿔서 운영한다고. 우리 못할까? 아, 정말 나만 몰랐네. 근데 저 관람차는 너무 빨리 들어서 무서울 것 같고, 롤러코스터는 아직 탈 마음의 준비가. 그럼 우리 회전목마 탈까? 회전목마? 아, 근데 저건 너무 시시하지 않나? 아, 근데 저 천막은 뭐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 그럼 우리 저기부터 가보자. 왠지 재밌는 거 정지해 놓았을 것 같아. 그래, 저기부터 가보자. 집구야, 여기는 귀신의 집이야. 뭐, 뭐라고? 귀신의 집? 뭔 거야? 무서우면 내 뒤에 숨어. 난 귀신의 집 따윈 안 무서우니까. 아니야, 나도 별로 안 무서워. 어, 집구야, 저기 좀 봐. 저 귀신 귀엽다. 어, 어디? 부대들. 8월 21일당 계약실이 갑자기 오늘이 되고 학교가 놀이동산으로 변하는 악몽을 끄고 온 집구입니다. 집보님, 안녕하세요. 학교가 오늘 계약하는 악몽을 꾸셨구나. 진짜 끔찍. 근데 학교가 놀이동산으로 변했다면 그건 악몽이 아니지 않나요? 하늘이님,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처음엔 저도 계약날 기념으로 학교가 놀이동산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후덜덜. 아, 집보님 귀신의 집 무서워하세요? 참 겁많은 사람 별로던데.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겁많은 사람이 별로라고요? 지금 하늘이님 저 겁 많다고 차별하시는 건가요? 아니,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시죠? 전 그냥 그렇다고 말한 것 뿐인데. 그래서 내가 겁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저기요, 하늘이님 지금 하신 말씀은 엄연히 사람을 차별하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겁이 많은 사람과 겁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어느 한쪽은 좋고 어느 한쪽은 싫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사람마다 각각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왜 그걸 다 무시하시고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너 초딩이지. 내가 이래서 초딩하는 말 섞기 싫다니깐. 헉, 저기요. 지금 이제 하다못해 초등학생이랑 차별하시는 건가요? 그쪽은 초등학생이신 적 없으시냐고요.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좀 되셨나 보죠? 혹시 괴물이가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자신의 과거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잘나고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하느님과 같은 분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아주 나이가 어려서 저 7살이에요. 엥, 7살이라면 유치원생? 아, 네. 마늘 7살이고 그냥은 8살 1학년이요. 아, 1학년이라면 제 동생하고 나이가 같으시군요. 혹시 법무 가능하신가요? 법무하면 뿌뿌라고 생각하고 법무를 따끔하게 친구 좀 해줘야지. 죄송해요. 법무는 중학교 언니들하고만 해서 그럼 전 이만. 아, 끝까지 있죠. 직부야 뭐해? 봉구야 뭐하긴. 오늘도 실시간 기부 있었지. 아 근데 좀 전에 겁 많은 사람 싫다고 차별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초딩이라고 차별하는 시청자분이 계셔서 그럼 그쪽은 초딩인 적 없으세요? 라고 하면서 개그를 올챙이 쪽 생각 좀 하시죠? 라고 했는데 글쎄 알고 보니 자기 너 초등학생인 거 있지? 그것도 우리 뽀뽀랑 같은 1학년. 정말 웃기지? 그치? 우와 그니까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시청자분을 실시간으로 참기억했다는 소리지? 직부짱. 하하, 뭐 그런 거 가지고 쑥스럽게. 암튼 고마워.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있지, 뽀짱. 아하하, 땡큐. 우와, 뭐야, 뭐야. 발음이 왜 이렇게 좋아. 너 유학도 한 번도 안 다녀왔잖아, 뽀짱. 뭐지? 지금 나 놀리는 건가? 슬슬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내 발음이 좋아? 고마워.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안 그래도 나 뭐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 들어온 거였는데 지뽀 센스가 장난이 아닌데? 역시 지뽀짱. 야 이제 그만하지. 말끝마다 지뽀짱 지뽀짱 이러니까 꼭 나 놀리는 것 같잖아. 아 그래?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지뽀짱이 계속 나오네. 그럼 20분 후에 지뽀 광장에서 만날까? 그래 그러자. 나도 지금 출발하면 15분 정도 걸리니까 5분 동안 준비하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아. 허, 그 짧은 순간에 시간 계산까지 척척 해낸 거야? 수학 시험은 매일 거의 빵 점었는데 생활 수학은 짱인데? 역시 지포 짱! 야, 이건 뭐 그만! 헉! 여러분, 저 이제 남친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돼서 이 맛의 시간 꺼요.